지방에는 싸면은 뭐 10만 원짜리 원룸도 있다고 하는데 K서울 원룸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K서울 원룸이 뭐예요? 코리아의 서울 원룸은 절대 10만 원 정도로 구할 수가 없다. 가끔 이런 사람 많잖아. 엄마랑 싸웠어. 또 아빠 맨날 잔소리해. 나가서 좀 일 좀 해라. 오케이 알겠어. 근처 딱 지방에 부동산 가보니까 한 15만원이면 원룸 좀 괜찮은 건데 방보다 조금 더 큰 거? 오케이 그러면 서울에 한 20만원 정도면 30만원 정도면 내가 아무리 못해도 알바해도 그 정도는 낼 텐데 하면서 서울로 덜컥 오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무작정? 그치.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집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 K서울 원룸은 만만치 않다. 서울 상경하시는 분들 K서울 원룸입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K서울 원룸은 무조건 다 반지 않나요? 아니요. 아, 또 더 내려가시네. 완지야.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 여기 엘리베이터 없나요? 아, 없죠 없죠. 뭐 이 정도야. 그 20만원 정도니까 엄청 싼 거란 말이에요. 이제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여기 불이 켜지나 근데? 아, 불도 안 켜지네. 잠깐만 기다려봐. 나가봐. 아, 불 켜는 거 여기 밖에 있는 거 같은데? 어디? 아, 밖에 있네. 죄송한데 이거는 네. 불을 밖에서 켤 수 있으면 원룸이 아니시지 않아요? 원룸이라는 뜻이 뭐죠? 원, 하나, 룸, 방. 하나 있는 방, 원룸. 아, 이게 실제로 그럼 살 수 있는 방인 거예요? 그쵸, 지금 여기가 청소나 지금 보시면 여기가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벽지 빳빳한 거 봐봐. 어? 그리고 보시면 이게 옷장,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곳, 전자레인지, 냉장고, 그리고 비상문 딱 적혀 있잖아요. 비상문이요? 네, 비상문 딱 적혀 있잖아요. 아, 사실 근데 여기 문 잠그는 게 없는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아, 이거는 연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영화 보면은 딱 누구 안 나와서 딱 보는 거. 조금 열려가지고 보는 거. 구멍을 뚫어서? 네. 집안에 이거는 뭐죠? 서울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롭고 아는 지인도 없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비상호출 느낌. 에? 비상호출 느낌으로 딱 해놨다. 이것도 하나의 보안장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죠. 대신에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전기비, 가스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럼 여기가 실질적으로 얼마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시골인 심이야. 우리 진우 시골에서 상경했구나. 내가 좀 싸게 해줄게. 무보증에 20만원 이렇게도 해주실 수도 있대. 대신에 조건이 있어. 뭐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이제 면접을 봐야 돼. 딱 그 면접을 보면서 날카롭게 캐치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얘가 월세를 안 내고 똥치를 하고 갈 놈인가, 월세를 잘 낼 건가, 아니면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 검사, 판사, 사업가 뭐 어떻게 누가 될 수도 있잖아. 와가지고 딱 그 있잖아, 성우님 저 20년 전에 월세 안 내고 간 그 놈입니다. 이것까지 보신다는 거지! 어? 아니 저기 근데 보일러랑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 방이 진짜 좋아요. 아직 계약이 안 됐잖아요? 응. 보일러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좀 더워. 응. 24도, 5도가 딱 좋아. 근데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28도로 올려놨어. 그러면은 여기서 띠띠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때 딱 해가지고 다시 바꿔놓는 거지. 아, 이 보일러가 이 방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아, 같이. 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은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근데 여기가 끝에 방이 조금 불편한 게 화장실이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진짜 근데 이게 지금 호수인가요? 네, 호수. 내 방이 몇 호인지는 다 알아야 되니까.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화장실이 있는데. 그래, 여기가 욕조까지 왔어. 오, 화장실 너무 좋은데요? 그치 그치. 여기 보면은 저 리모델링 싹 다 해놨다니까요. 이렇게 다른 공용 화장실, 공용 세탁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이런 게 없어. 보면은 이렇게 막 그 수건 놔두는 곳이라든지 보면은 샴푸, 린스 일단 놔두는 공간이 이런 게 없어. 근데 이게 또 유의해야 될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뭐요? 누가 가져갈 수도 있어. 매번 흔들어 보셔야 돼요. 네. 여기 남녀 공용인가요? 아, 진씨 거기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괜찮은데 돈 더 드릴 테니까 좀 괜찮은 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봐봐 여기 보면은 조금 여기도 관리가 된 것 같지만 안 돼 있는 것 같지?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라고? 예. 이쪽 라인 있지? 맨 위에 봐봐. 저기 좀 싸. 저기 좀 싸. 여기 중간 좀 비싸. 여기 좀 더 싸. 여기 맨 끝에 있지? 저기 제일 싸. 저기 제일 싼데 근데 다 나갔어. 아, 진짜요? 저기 다 나가가지고 좀 중간 방 좀 싼데 있잖아요. 괜찮은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와 봐. 자, 보세요. 여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아, 조금 어두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조명이 이렇게 있긴 한데 이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조금 더 밝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예, 조명 이게 하나 끝이에요? 스탠드나 이런 것도 있긴 있거든요? 스탠드 이렇게 천장을 보게 돼 있는구나? 켜볼게, 내가. 괜찮아. 됐잖아. 이거 하나 있으면 이제 된다는 거죠. 밝잖아요. 밝은데, 네. 밝으니까 좀 단점들이 보이네요. 야, 인터넷이 왜 안 돼? 이 약정 끝났나? 야, 이거 정수기 물이 왜 이래? 아, 정수기 너무 오래됐나 보네. 바꾸자. 야, 뭘 바꿔? 돈이 어딨어? 형, 누가 요즘 인터넷이랑 정수기 돈 주고 바꿔. 돈 받고 바꿔야지. 약정이 끝난 인터넷 TV 정수기는 가만히 두면 돈도 못 받잖아요. 아정당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은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지원금 최대 77만원을 받고 바꿀 수 있습니다. 365일 공휴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 가능. 이제는 인터넷 정수기뿐만이 아닌 월 2만원에 데이터 무제한 날뜰폰 개통도 가능하다고요. 얼마나 믿음직한지 직원들 얼굴도 당당히 내걸면서 15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업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가입, 가전제품 렌탈 대리점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위에 이렇게 까졌다거나 곰팡이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그 곰팡이가 아니고 이게 그 부식 된 건데,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엄청나게 괜찮은 겁니다. 전자레인지, 냉장고 이런 거랑 책상까지 다 이렇게 놔둬도 부족할 것 같지가 않다. 여기 옷걸이도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여기는 얼마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뚫려있다 그러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4만원? 아이, 5만원, 10만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괜찮습니까? 평수는 솔직히 말해서 3-4평? 네,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조금 더 월세를 쓴다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내 옆집 친구, 소꿉 친구도 부모님이랑 싸운 거야. 야! 같이 가자! 우리 서울 가가지고 우리 뭐 하나 만들어보자. IT 기업이든 장사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올라오면은 이런 데에서 살면 안 되지. 그럼 어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한 번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뭐 지방에서 서울을 올라왔든 군대를 가기 전이든 성인이 됐든 뭐 어쨌든 간에 나 한 번쯤은 고생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씩은 해보시잖아요. 그쵸. 나 진짜 열심히 한번 살아야겠다. 네. 고생길. 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반지하를 다들 이제 욕하시니까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반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장난으로 고생길 했지만 지금 보면은 집 어때요? 깔끔한데요? 그쵸? 계단 조금만 내려온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그 집의 한 5배 그 정도 되는 집을 이 가격에 구할 수가 있다. 여기 투룸이에요? 아니, 일적으로 잠은 같이 자야 돼요. 여기 안에서 친구랑 같이 여기 침대 이렇게 있잖아요. 방 좋은데? 30만원 내는 사람은 위에서 자고 20만원 내는 사람은 밑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누나 쓰면서 나중에 성공했을 때 그때 우리 아파트 가자는 거지. 아, 주시 이 정도 가격에 지상채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5만원 10만원만 더 올라가면 지상채면 갈 수가 있는데 내가 또 기가 막힌 걸 하나 구했어. 근데 이거는 여자 제외 남자인 부분에서 말을 해줄게요. 남자의 성공의 상징이 뭐예요? 시계요. 아이씨, 말까지도. 시계는 진짜 집을 매매하고 롤렉스 차고 뭐 파텍 필립 차고 하는 거지. 아, 그거 너무 많이 갖고. 자동차. 그래 조금만 타도 나 어디 가서 이 정도 탄다. 허리쯤 딱 주고 할 수 있잖아. 배 한번 딱 세워놔가지고 여기 있는 거 다 미팅하면서 술 먹어가지고 올라온 배야. 그냥 나온 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해주는 거는 여기서 10만원씩 막 15만원씩 이렇게 더 쓰는 것보다는 한 3-4만원만 더 쓰고 나머지를 차로 때워. 그러니까 카푸 만드시는 거야? 카푸 만드는 게 아니고 3-4만원만 더 올라가면은 지상층도 갈 수가 있다. 사람이 너무 싼 걸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아까 말 어이없죠. 그러니까 요즘에 막 그 네이버 보니까 그랜저 이런 것도 한 10만원이면 사더라고. 뭐야? 네이버에 중고차 그랜저 치니까. 아, 그건 허위잖아요. 아, 그래? 자동차도 사고 집도 아까 1.5룸 지상층을 살고 싶다. 다 갖고 싶은 거 있잖아. 사람 마음이 욕심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하나씩은 포기를 해줘야 돼. 그게 혹시 이건가요? 네. 여기 근데 그래도 다행히 버스는 다니네요? 버스는 다니죠. 아까 그 가격에 2만원, 3만원 정도만 주면은 지상층으로 갈 수 있다. 괜히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더 써가지고 높은 고층에 1.5룸 갈 바에는 여기도 고층이야. 진짜 고층이에요. 버스가 힘겹게 올라오고 있어. 이 고층에다가 자동차를 한 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만의 이제 생각입니다. 방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불이 얼굴이 아, 안 나와?
제가 안 나오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보면은 여기 지금 불이 좀 안 나와요. 고장 난 건가요? 아니 그 고치셔야지. 고치 이렇게 있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옷장이랑 다 있을 거 다 있으니까. 어떤 방송이겠죠? 그래 안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이 정도 느낌이구나. 아시면 좋으시니까. 그래도 여기다 침대 놓고 아까 그 집이랑 봤었을 때 어때요? 거기가 더 좋은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인데도 땀이 나세요? 열정을 지금 쏟고 있잖아.